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복리왕님이 한국에 석유 안 난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런지도 몰라. 그런지도 한국에 몰라. 석유 났으면 정말 난리 났을 거다. 얼마나 그걸 먹으려고 들어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에 뭐 북한에 석유에 바다에 떠 있다고 막 신문 나오잖아요. 예. 저 가슴이 막 뛰어요. 네. 무서워서. 그럼 우리 통일 못해요. 저거 서로 가져가려고. 네. 중국에 가져가려고 그러고. 아니, 그리고 뭐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다 덤벼들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는 석유가 하나도 안 나와야 돼요. 통일 칠강구에서만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안 나야 돼요. 우리가 통일한 다음에 힘이 세졌을 때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우리가 가져야죠. 네. 힘 없을 때 석유 나면 다 뺏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어떻게까지 배웠죠? 그래서 영국이 국유화됐는데. 예, 모사드. 아니, 이란이 국유화를 시켰고 영국이 갖고 있던 그 이란의 광고를 네. 모사데그라는 그 아주 영웅적인 총리가 나와서 그거를 국유화를 시켰는데 죄를 제거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과 영국이 짜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제거하고 다시 미국 영국이 나눠 줬다. 네. 네. 그리고 왕을 자리에 올려 주고. 오늘 얘기를 보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왜 사이 안 좋은지도 알겠네요. 왜요? 이스라엘은 아직 안 등장했는데? 이란의 석유 때문에 영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이겼잖아요. 예. 독일이 졌잖아요. 네. 그 독일이 져서 독일이 괴로워서 거기서 히틀러 정권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히틀러 정권이 유체인들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 이란의 석유가 안 났으면 영국도 못 이겼을 것이고 그럼 독일도 안 졌을 것이고 히틀러도 안 나왔을 것이고 유체인도 안 희생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 이프로님이 책을 하나 쓰셔야겠어요. 이프로가 쓰는 혁명의 세계사. 야, 그런 네. 거구나. 세상에. 그러던 이란은 지금 그럼 팔레비가 다시 국왕으로 돌아오고 네. 다시 영국과 뭐 미국과 서방의 압력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됐을 텐데 네. 그러다 이란은 왜 현재 어떻게 현재 이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왕이 자리에 올라온 거죠. 그런데 이란의 문제는 항상 그거예요. 입헌군주로 가는 게 맞아요. 입헌군주로 가는 게 맞는데 이제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샤가 예. 이제 마음껏 무소불위를 휘두르죠. 그리고 무소불위를 휘두르기 전에 일단 자기를 왕으로 앉혀준 사람들한테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 쿠데타가 성공한 다음에 예. 그 루스벨트를 떠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아, 내가 이 자리를 다시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알라, 두 번째 네. 국민, 세 번째 당신, 루즈벨트 당신 덕분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그 순서가 좀 바뀌었다. 일본 루즈벨트. 일본 국민, 정말 알라. 다들 그래요. 루즈벨트가 먼저 가야지 왜 알라가 먼저 가느냐. 예, 사실은 그래서 왕이 이제 권력을 자꾸 흔드는데 이제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 이란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하니까 근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미 중동 국가 이란이 탄생하는 거죠. 네, 친미 중동 국가 이란이 탄생하고요. 미국의 말을 가장 잘 들어줬어요. 이란이. 예. 그리고 이제 석유는 거의 미국이 이제 거의 좌지우지하게 됐고요. 그런데 오늘의 모티브였던 도청은 언제쯤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전 도청보다도 네. 도청보다도 더 큰. 그러니까 결국은 도청을 왜 합니까? 그렇지. 그 개입해서 좌지우지하고 눈 먹고 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아예 그냥 뭐 넘겨버렸으니까. 나라의 물줄기를 바꿔버렸어요. 미국이 우리나라 도청하는 건 유도 아니다. 옛날에 미국이 이런 짓까지 했어요. 네. 아예 돈도 뿌리고. 돈도 뿌리고요. 그래서 1953년에 이 쿠데타가요. 이란 사람들이 민주주의란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갖고 있는 가장 최악의 감정이 이겁니다. 이란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미국. 모사데그 그 총리 있을 때만 네. 해도 매우 그러니까 입헌군주제가 네. 중동에서도 잘 돼 있는 네. 민주적인 나라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거를 무너뜨려 버렸으니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되게 비슷하네요 정말 비슷해요 그 정말 안타까운 저 네. 가장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그런데 샤가 그러면 모사데그 정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열심히 미국의 말을 듣고 근대화하는데 근대화하는 건 잘했어요. 예. 근대화하는 거는 잘했어요. 여성들 해방시키고 그리고 그 아버지 때부터 그 인구의 반이 되는 여성들을 집안에 가둬놓고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 아버지도 여성들 권익을 신장시키려 노력을 했고 샤도 그 부분은 잘했는데 문제는 이제
자신감이 붙으면서 권력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이제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왕이니까요, 왕이니까. 뭐. 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거니까. 처음에는 제대로 된 왕관을 못 썼잖아요. 아버지 쫓겨나고, 네. 네, 아버지가 3년 만에 죽거든요. 예. 네. 네, 아버지 계속 돈 대줬고, 그리고 그랬는데 자기가 제대로 이제 이란이 근대화 국가가 되면 그때 대관식을 하겠다고 그래서 67년에 대관식을 해요. 황제로. 페르시아 황제로 대관식 하고 그 아내는 황후로 대관식을 하고 그때 뭐 다이아몬드가 뭐 거의 3,000개가 박힌 왕관을 아내한테 씌우고 호화로 왔죠. 그리고 결정타는 71년입니다. 네. 그 저는 그거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71년에 뭐를 하냐면요. 이란 왕정 수립 2500주년 기념식을 합니다. 2500주년. 뭐 그래도 숫자가 떨어지긴 하네요. 네. 500 단위로. 예. 네, 그러니까 이란에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 하면 영혼이 잊지 않는 영혼의 역사에 남는 쿠로슈 고레스 대왕. 고레스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인들을 바빌론 유배에서 해방시켜줬던 왕이 그 고레스 대왕이거든요. 예. 그 사람으로부터 2500주년이 되는 날에 1971년으로 잡고 자 그러면 1970년 잡고 국민들끼리 하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예. 제가 문제 삼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정상들을 다 불러요. 그때 네. 2500주년 기념 생일이니까. 근데 그 돈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 좀 박혁거세 탄생. 네, 맞아요. 그걸 한 그 한 3박 4일 동안 하거든요. 예. 전국 정상을 다 부른다니까요. 우리 김정필 총리가 갔습니다, 그때. 그리고 정상급 오면은 수행원 5명만 수행원 5명까지 제한을 두고. 예.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왕이 올 때 우린 70명, 80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쓴 돈이 예산이 이 예산으로는 1,700만 달러라고 그랬는데 네. 그게 계획했는데 2,200만 달러 떴다는 말도 있는데 또 BBC나 이런 데 보면 아니다. 2,200만 달러요? 네, 2,200만 달러. 당시에 71년 당시에 우리 100억 그 100억 불 수출도 막 간신히 간신히 뭐 안 되고 있었을 때인데 우리 그때 못했을 때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때 2,200만 달러를 쓰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른 통계 보면은 1억에서 2억 달러를 썼다고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자, 이란이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정상을 다 불렀는데. 그러면은 호텔도 없으니까. 예. 호텔도 저. 호텔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 예. 그 페르시아 왕조의 수도 거기다가 텐트를 고급 텐트를 프랑스에서 들여와요. 예. 비싸죠. 그냥 의단 텐트가 아니라 거의 뭐 호텔 같은 텐트예요. 텐트를 다 세우고요. 그다음에 조경을 다 합니다. 그 사막에다가. 물 다 세우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 여기에 워낙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뱀하고 전갈이 가득가득하니까 그거를 살충제를 뿌려가지고 잡은 게 한 트럭이에요. 그런 작업을 하고 포도주를 예. 2만 5천 병을 수입합니다. 포도주에서. 갑자기 네. 그런 이유는 우리나라도 뭐 갑자기 88 올림픽 한다고 했던 그 느낌하고 비슷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이 세계적인 나라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서 예. 자랑하려고. 네, 자랑하려고. 그리고 위스키도 12,000 병 들어오고. 어마어마한 그리고 그 모든 음식은 이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의 막심 레스토랑에서 다 해가지고 프랑스식으로 다 하니까 돈이 웨이터도 다 서양에서 다 들어오고 그 돈은 이란 석유 팔아서 만든 그렇죠 돈이. 그 돈이 1억 달러 이거 근데 나라가 잘 살면 그래 뭐 그럴 수 있겠죠 석유 팔던 데니까요 네. 뭐. 그럴 수 근데 있죠. 국민의 50%가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는데 국민의 50%가 빈곤선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1억 달러 2억 달러를 그거를 쓰는 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게 이란의 혁명의 시작점이라고 봐야 돼요. 그걸 국민들이 알게 되고 분노했죠. 근데 분노하고 반대하면은 가만둡니까? 다 가둬버리죠. 네. 예. 그리고 그 행사하기 전에 반대하는 애 있을지 모르니까 각 대학교 학생회장 다 가둬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세계에다는 보여준 거고요. 예. 그리고 74년 아시안 게임도 했잖아요. 예. 아 그랬어 이란에서? 네, 74년 아시안 게임 이란에서 했습니다. 그때 74년. 예, 74년 아시안 게임. 우리 아시안 게임 했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란한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오는 게 결국에는 샤가 무너진 것도 석유입니다. 석유. 네, 석유. 왜냐하면 73년에 제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오일 쇼크. 오일 쇼크가 터지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네. 근데 이란은 그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석유를 계속 열심히 팔아줬어요. 우리한테도 예. 석유를 주고 예. 예. 계속 팔아줬고 그런데. 이란은 계속적으로
근대화 작업을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근데 샤가 특징이 뭐냐면 뭐 제가 경제를 잘 모르지만 또 그건 맞다고 얘기는 하긴 하던데요. 많이 써야지만이 된다. 그래서 소비가 미덕이다. 그래서 행정부가 많이 쓰고 나부터 쓰고 예 많이 쓰고 예 그래서 경제를 진작한다고 본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거의 많은 걸 국방비에 움직이 쓰거든요. 예. 엄청나게 씁니다 국방비에. 그리고 74년이 되면은 우리가 10년 안에 소득만큼 잘 살게 된다라는 걸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잘 나가는 판에 지금 석유 때문에 세계가 네. 휘청거리니까 소유값은 올라니까 행복했죠. 예. 그런데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농촌에서는 아이들이 올라와가지고 일거리를 달라고 하는데 일거리 없으니까 이제 왕을 욕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걸 막아야 되니까 유가를 올려야 되는데 미국은 못 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란을 당시 중동의 헌병 경찰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5년 3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이 파이살 국왕이 오일 쇼크를 이끌었던 그 국왕이 조카 총에 맞아 죽어요. 그것도 참 골 때리는 게 조카가 오니까 이게 안았거든요. 하는데 떨어지는 순간에 총으로 쏴가지고 자기 삼촌을 죽여요. 그래서 파이살 국왕이 죽습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 자,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은 나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생겨서 사우디의 정쟁이 불안해지면 사우디 석유 유전을 그런 애들이 차지하면 이거 큰일이다. 네. 그래서 샤한테 그러면 당신이 그때 그럴 때는 당신이 개입해가지고 이란군이 거기를 점령하라고 그래요. 사우디를 네. 그 정도로 친미 국가군요. 네. 친미 국가예요. 그런데 그걸 들은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지. 만약에 만약에 일본한테 미국이 당신 한국에 무슨 일 있으면 한국을 접수하시오.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죠. 네. 사우디가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란은 너무 세요. 그리고 그 장비라는 게 장난이 아니고 국방력이. 그런데 석유값을 올리고 싶어 하는데 이란은 미국은 못 올리게 하고 이제 76년에 이제 계속적으로 싸움이 돼요. 샤는 올려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는 샤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저거 말이야 뭐 자꾸만 기름값 올리려고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석유 파동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 키신저가 이제 그걸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행정부에 샤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 큰일이다. 왜냐하면 샤를 버리면 우리는 안 된다. 당시에 이제 터키를 버렸는데 예. 샤까지 버리면 우리 큰일이고 샤를 버리면 이란은 급진 정권이 들었을 테니까 그건 우리한테 안 좋다고 그거를 이제 당시 포드 대통령한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예. 샤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76년 12월 달에 도하 오페크 회의가 열리게 돼 있어요. 도하에서 카타르 예. 도하에서 예. 이란은 두 자릿수. 이란은 10에서 15%를 올리고 싶어 했고 미국은 하도 이란이 그러니까 한 7%까지는 참으려고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비슷해요. 유가 오르는 거 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란이 주도가 돼가지고 77년에 유가를 처음 6개월은 10% 그리고 그다음 6개월은 5% 올려서 15%까지 올린다는 것을 하니까 당연히 산유국들은 좋아하고 박수치죠. 그런데 예. 그때 사우디가 딱 등장합니다. 우리 무한 증산하겠다. 사우디가 그 유가를 끝내버려요. 유가 오르는 거를 막아버려요. 미국의 사주였어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야마니가 공항을 떠나면서 기자들한테 미국은 우리한테 좀 고마워야 될 거다. 예, 의미심장한 말하고 떠난 거죠. 네. 그리고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77년 1월 2일에 예. 궁정장관 아사돌라 알람이 쓴 비망록에 나옵니다. 예. 1월 2일에 샤가 내게 와서 말했다. 우리 국고가 비었다. 이란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76년 12월 도하 회의가 두 번째 결정타였어요. 71년에 그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보였고 76년 예. 유가 때문에 결국 예. 이란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대응을 못해요. 제대로 대응을 못합니다. 샤가. 대응을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도 78년에 석유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지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도 항상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판을 잘 읽어야 되는데 강대국이 원하는 것은 뭔가를 잘 봐야 돼요. 우리 잘 밀려 들어갑니다. 자 샤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가장 좋아한 왕이었잖아요. 예. 말 잘 듣고. 예.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 문제가 되는 그 핵 개발도 샤 때 한 겁니다. 예. 아, 말 잘 들으니까 해도 좋아?
그때 원자료를 줬어요. 실험 원자료를 처음으로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샤는 멸을 다 했어요. 그리고 샤는 모든 비행기를 가지고 있었고 아주 최첨단만 안 줬어요. 혹시라도 그게 소련으로 들어갈까 봐. 그래서 미국이 단단하게 믿고 있었던 거고 영국이 71년에 완전히 수에즈 운하 동쪽에서 빠진다. 즉 지금의 UAE 쪽에서 완전히 다 빠진다 했었을 때 누구를 믿고 나갔냐면 이란을 믿고 나간 겁니다. 이란을 믿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나가니까 미국도 이란을 이렇게 의지를 했던 거고요. 그런 나라인데 그거를 이루었던 게 샤거든요. 근데 샤가 이슬람 정권에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새로운 등장인물이 샤하고 전혀 반대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왜 미국이 가만히 있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호메이니가 들어왔을 때 호메이니 측근이 미국이 절대 샤를 버릴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까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들도 샤를 미국이 버릴 걸 상상을 못했어요. 정말 힘들 거라고 예상했겠죠. 네. 그리고 샤는 1월 16일 날 이란을 떠났을 때도 거기 꼬신 게 잠깐 나가 계시면 들어올 수 있다고. 샤는 자기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예. 얼마 있으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샤 미국이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 못했고. 그런데 미국은 버렸거든요, 샤를.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 정권이 들어섰는데 들었으면 분명히 그 키신저가 말한 급진 정권인데 왜 가만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냉전 시대입니다. 냉전 시대요? 냉전 시대에 소련만 잡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누구하고 손잡을 수 있다. 거죠. 네. 미국이 탈레반하고 손잡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로 손잡은 이유가 뭡니까? 소련만 이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프랑스 정부 당국의 보고서, 영국 보고서, 미국 보고서가 전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란에 이슬람 원리주의자 정권이 들어와도 우리에게 나쁠 건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에. 아...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에 샤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중요한 거는 석유하고 냉전 시대니까 소련입니다. 그것만 막을 수 있다면은 오케이. 석유만 얻고 석유만 얻고 소련만 견제할 수 있으면 네. 샤는 필요 없다. 샤 필요 없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왜 반공주의자들이에요? 그 공산당들이 무신론자들이니까요. 진짜 너무 명확한 이유구나. 아니 다 아시면서 물어보는 거죠. 혹시나. 예. 와.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국제 정세라는 게 샤가 그걸 못 읽은 거예요. 샤가 그걸 못 읽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뭘 못 읽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뭐 너무 많아서요. 난독증 걸린 것 같아요. 강대국을 믿으면 안 된다. 아, 그러니까 강대국 믿으면 안 되죠. 강대국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지만 강대국을 믿어서는 안 되고 아니 거래를 해야죠. 거래할 건 거래를 해야죠.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예.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은지.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아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도 봐도 일방적으로 계속 끌려다녔잖아요. 샤도 봐보세요. 계속 자기 국가는 생각 없어요. 자기 아니. 자기 정권. 네. 그것만 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까자르 정권 얘기할 때 그 흉악한 것보다 멍청한 놈 못 참는 게 멍청했거든요. 까자르 정권이. 근데 팔레비 정권도 큰 뭐 그 차이가 있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망친 거죠, 나라를. 모사데그의 민주주의로 갔었으면. 전혀 다른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차버렸고 그러면 자기가 그 과오를 깨닫고 새로운 방향으로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나중에 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잘 살게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란이? 네, 샤가 그랬었어요. 국민들이 데모를 할 때. 못 읽은 거죠. 못 읽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 이게 강대국과 그 외국 관계가 이게 부모 자식 관계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는 있는 거 다 주죠 부모가. 이해 관계에 그냥 엮여 있는 관계인 거죠. 그렇죠 이해 관계죠. 이해 관계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안 밀려 들어가려면 최대한 설득을 해야죠. 네, 설득을 하고 그걸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이란처럼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복잡하네요 정말. 야, 무서운 국제정세네 진짜. 외교를 할 때 지도자는 자신의 안위를 변수로 높게 만들면 안 된다. 그렇죠. 저는 모사데그가 그래서 훌륭하다고 하는 게 자기는 그런 날이 올 줄 알았대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고 그렇지만 자기는 반드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그다음에 이란 국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운다고 그랬었거든요. 안타까운 사람이죠. 진짜 멋진 사람이네요. 모사데그.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한 말로 뭐 미국에서 뭐 미국이 민주주의 인권 얘기하면은 좀 가끔 코웃음 나와요. 그 당신들이 그런 말 자격이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중동에서 중동 국가들이 왜 소련과 중국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적어도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민주주의 인권 얘기하면서도 미국 인정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말대로 살지는 못해요. 많은 민주주의 인권 하지만 결국에는 이권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 인권의 전도사라가 아니라 민주주의 네. 인권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 이권을 챙기는 거죠. 물론 저 좋게 보시는 분들, 저도 좋게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민주주의 인권 그렇게 얘기하니까 된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좀 더 본인들이 정말 민주주의 화신이고 인권의 화신이면 그렇게 행동을 하던가. 우리한테도 뭐 동맹 하지만 이게 어떻게 동맹이에요? 종속이죠.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그렇죠. 다 뺏어 가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투자하고 다 하는데 지금 바이든 그 많은 부분에 지금 많은 국민들과 똑같은 생각인데 뭐 미국 민주당은 좀 더 인권과 민주주의를 잘하니까 우리한테 잘해줄 거라 생각했지만 우리 기업한테 저렇게 무차별하게 힘들게 만들고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여기까지만. 약간 예. 좀 그런 게 있었네요. 그런 게 있었네요. 충분히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모사데그가 그 정권을 잡았고 저렇게 국유화를 시켰으면 네. 선진국들 영국, 미국 그 당시에 그 힘 있는 나라들은 그럼 이란을 그래 그럼 니들끼리 그렇게 살아라 우리가 졌다 했을까요? 아우 절대요 아니죠. 결국은 뭔가 더 큰 충돌이 있었을 거고 네. 그게 이란 국민들에게 행복한 결과였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모사데그한테 아쉬운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에서는 그러니까 똑같은 국유화인데 네. 모사데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56년에 이집트의 수에즈 국유화는 성공하거든요. 나세르는 냉전을 잘 타서 성공합니다. 냉전을 잘 탔어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뺏기니까 영국이 열받아가지고 프랑스하고 네. 이스라엘하고 셋이 손잡고 미국한테 얘기 안 하고 쳤잖아요. 네. 이집트를 쳤을 때 미국이 나세르 편을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그거 물리쳤기 때문에 나세르는 그거를 잘 탔는데 모사데그는 시대의 흐름을 못한 것도 있죠. 네. 어쩌면 라즈마라가 맞았을지도 몰라요. 조금 5대5로 가고 더 있다가 8대2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갔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더 들죠. 알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오고 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네. 저희의 공식 입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뭐야? 저희 개인적인 생각과도 뭐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박현석 교수님도 개인적인 생각이 수시로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이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네. 얘기. 예. 네.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성황대학교 유럽연합연구소 박현석 교수님. 네. 아, 오늘 진짜 재밌는 거 배웠습니다. 네. 서강대학교에서 그리고 지금 중동 전문가 자리 한 분이 남았죠? 네. 이 자리 있죠? 중동 전문가 많은 분들은 네. 서강대학교 유럽연합연구소에 그 지원서 내시면 네. 또 좋은 공부의 기회가 생길지도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 박현도 교수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고서 또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가는 글로벌 방송. 예, 조금 시간이 넘었네요. 네,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